요즘 주식시장에서 제일 지긋지긋한 게 뭔지 아시나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다시 한번 울고면서 우리는 이제 뭐 막판 진통까지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합니다. 지긋해.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대응 전략부터 빠르게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로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종목 다 파란불이에요. 어떡해요? 뭐 본인의 선택인데 뭐. 아, 근데 오늘 네. 또 시장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서 꼭 저만의 고민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본인만의 고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할 때도 아 나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은 IQ가 600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IQ가 좋아봤자 140 내지 뭐 130 정도 되겠죠. 그만큼 시장에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수긍을 하면서 대신에 이 하락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겨낼 건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작정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팔고 떠날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가 적정 가격 구간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가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빨리 공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분석부터 네. 해주세요. 자, 일단은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찝었던 게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연기될 가능성도 제가 먼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선견 지명이라고 하죠.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간다고 보기보다는 횡보성장세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계속 팔았어요. 아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더 악재가 있는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 소문이에요. 네. 뭐,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그 미사일이 이제 인공위성. 이라는 부분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렁출렁거리고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은 작은 돈을 투자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좀 더 큰 금액을 하다 보면 어때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세에 상당한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행보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경협주도 조금은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는 그 촉발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보다 시장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큰 그림 세워드렸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이지만 수익 낼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수익을 냅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런 종목을 선사했는지 더블체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국을 포함해서 WMTK 타방송 추천주까지 저희 모두 끄집어서 더블체크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더블 오케이 나온 종목은 더욱더 주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전일장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추천이 의미가 네. 있나 싶어요. 제가 열어볼 때까지만 해도 모두 다 약세였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네. 뭐 본인들은 뭐 빠질 것 같아서 추천했겠습니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추천했는 건데 뭐 장이 좀 빠질 수도 있고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종목 세운메디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메디칼.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나온 의료기기들 정말 무서워요. 주사 바늘도 만들고 주사 튜브도 만들고 링거 그 수압 조절하는 것도 만드는데 어쩔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팩을 네. 만들고 있잖아요. 또 정부 규제 완화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뭐 정부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령화입니다. 결국에는 병원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안신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잡다한 용품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 이제 장바끼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장갑까지도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단가가 얼마겠습니까? 뭐 50원, 30원 이렇겠죠. 그럼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니치 마켓이라고 해요. 작은 시장 안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을 니치 마켓을 강자라고 하는데 이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 대비해서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8,900원대 2014년, 15년대인데 이때보다 병원에 대한 객단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번에 너무나 니치 마켓이다 보니까 작은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가에 크게 이렇게 접근적인 부분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 이평선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한 번에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양상인데 이번에는 돌파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 네. 뚫어내기가 정말 어려워 보여요, 지금 자리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4,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사실 이 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없거든요. 뭐 경상도 말로 삐져놓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끌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일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오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관심 권역에 또 넣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종목 추천하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용기 있게 4개의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제주항공, 옵티판, 펩트론, 나온시큐어까지 먼저 좀 골라볼까요? 근데 이게 시장이 빠질 것 같아 추천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네, 그렇죠. 괜히 손해 날 것 같은데 왜 추천합니까? 그건 용기 있는 짓이 아니에요. 와야 되잖아요. 전문가들. 네? 방송국은 출연은 해야 되잖아요. 네, 출연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죠. 저처럼 비중 조절 꼭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조금 저가 권역에서 돌입하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판, 요즘 철렁철렁하는 주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동물과 동물을, 동물과 사람을 바꾸는, 그러니까 장기도 바꾸고 각막도 바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복합 백신도 만들고요. 메디피그, 네. 이거 뭔가요? 최근에 인체 인식 장기 네,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중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걸 가지고 네. 있는 메디피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책 모멘텀도 있나 봐요?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옵티팜을 앞서서 우리 안신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중 장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 한 명도 못 봤는데? 주변에도 없고 네.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임상 단계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커리큘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잠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2018년도까지 이 회사가 이제 VLP 백신과 이중장기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체가 하나는 이제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고 하나는 인체용 백신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중 채도에 대해서 전임상에 대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중 각막에 대해서도 전임상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서서도 우리가 이 임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선도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 물질, 그다음에 전임상 단계거든요. 전임상 다음에 1상, 2상, 3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도 못 밟았다. 발전 단계라는 거죠. 아... 그럼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한 가지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옵티팜이라는 업체가 앞에서 봤다시피 후보 물질을 가지고 지금 전임상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으로는 이런 이중 장기에 대해서 실적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고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선도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올라왔어요. 좀 비슷해요. 그렇죠? 차트도.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종목군들 많죠. 뭐 셀리버리? 예.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술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장이 한 가지의 뭐 트렌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술 특례 기업들의 실적을 안 봐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잡아드리면 네, 어제 52주 신고가 나왔다가 갑자기 네. 또 10% 하락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일단은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한 12,400원까지 조금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서 돌입하시는 것보다는 하단에 대한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12,400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00원 깨지면 그때는 추세적 이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 일치는 주셨는데요. 뭐 사고 싶으신 분들은 12,400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들어가시길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오전장에서 또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반 했고요. 제주항공, 네. 페트론, 라운시큐어 남았습니다. 자, 페트론 한번 가시죠. 페트론이요? 네. W증권방송 기술 이전 기대감 부각된다면서 페트론을 이 전문가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번에 또 새빨간 테마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까만 눈은 면했던 것 같아요. 표적 항암 항체. 괜히 좀 이거 반가운 거 있죠. 네. 네, 네. 그래요. 자. 자, 원래 진보상 드릴게요. 네. 아, 네. 다음에는 모범상을 한번 노려보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느낌이 오시죠?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 특례 기업들이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형성이 많이 되면서 주가적인 움직임이 좋았고, 그러면 이제 표적 항암제에 대한 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환자 모집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장이 된 것은 2016년도에 상장이 됐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때요? 42,650원까지 기술에 대한 부분에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물량이 뭐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슈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네네. 정답이 있는 기업이 아니니까 더 투자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적을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오히려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등생 같은 종목은 아니네요. 아니, 그렇죠. 이를테면. 근데 가끔씩 이제 공부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평 자체에 대해서 밑에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면 결국엔 이게 맞고 빠질 수 있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매물대 자체가 이런 3만 원대 머물러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악성 매물대 가격이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바닥권역에서의 지지점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오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의견 일치 나온 종목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메디칼, 옵티팜, 펩트론, 제약주 특집인가요? 몽땅 더블 오케이 나왔으니까 큰 그림 있겠죠? 기대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무래도 또 시장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시장 얘기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민 씨까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지수를 같이 보시더라도 앞에서 외국인이 들어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시장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쉽사리 포지션 잡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재료에 의한 시장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재료에 의한 시장이라는 것은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빨리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를 빠지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시장에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수익 매매가 지금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치매 해서 우리 윈스 약 네. 수익률 13%까지 냈잖아요.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 윈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 종목을 강조해드릴 때 이제 5G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5G 관련주들이 4월 11일 날 미국의 호라이즌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최초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상용화 서비스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도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5G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굳이 윈스가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웍스 이런 종목군, 그리고 오이솔루션 지금 두 개는 신고가 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내일 저희는 다시 돌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